안녕하세요. 산타는 50대 홍공주입니다. 오늘은 인스타에서도 핫플인 다낭 신라 모노그램 유리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수영장 종류는 샌드앤유아풀, 키즈풀, 패밀리풀, 어덜트풀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용시간은 아침 7시부터 밤 22시까지예요. 선베드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카바나는 유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인스타 핫플인 유리풀은 어덜트풀이 있는데 어덜트풀이라 아이들이 없어서 사진 찍기도 좋아 그냥 막 찍어도 인생샷 무조건 건질 수 있어요. 바로 앞에 넓은 바다도 보여 여유롭게 릴렉싱하기 좋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쇼볼이 말이잖아. 근육 펌핑! 보기 쉬워 보이지? 이거 승차다? 자, 이제 준비운동도 했으니 룸에 있는 비치백과 쪼를 신고 유리풀에 가볼까요? 수영장 옆에 있는 비스트로 M에서는 여러가지 맛있는 음식과 맥주들도 즐길 수 있어요. 어덜트풀 끝쪽으로 조금 걸어나가다 보면 깔끔한 잔디와 함께 전용 프라이빗 비치가 펼쳐지는데요. 역시나 시원한 야자수 나무 그늘 아래에 있는 해먹 위에 누워서 쉬는 것도 정말 힐링되는 것 같아요. 자기 진짜 편해, 개편해. 해먹이나 카바나 등 여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잔디밭 위에는 빈백 체어와 서핑이나 카약 등 레포츠도 바다에서 즐길 수 있어요. 기다란 그네까지 있어서 수영복 입고 아주 재미나게 잘 타고 놀았네요. 날씨가 뜨겁긴 했지만 야자수 그늘 아래에는 바람도 솔솔 불어서 그리 덥지 않았고 좋았던 점은 사람들이 붐비지 않아 사진을 찍거나 쉬기에도 여유로웠어요. 그리고 저녁 무렵 나가본 비치는 떨어지는 석양과 함께 파도도 잔잔해서 로맨틱한 분위기까지 아주 만점이었답니다. 역시나 힐링에 최적화된 호텔답게 휴식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아주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가족이나 연인들이 오기 좋은 다낭 호텔로 추천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